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밀 이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5월에 오게 될 변화와 행운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께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4월 이제 말이고 곧 있으면 5월이 되게 되는데, 5월에 어떤 일이 확 바뀌면서 일어나게 될까? 변화와 행운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이번 달은 많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자, 5월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와 어떤 꿈을 안고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 중에서 자, 마음이 가는 쪽으로 선택해 주세요. 제가 종세번 울려 드릴게요. 자, 선택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제가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입니다. 자, 첫 번째 카드. 자, 지금의 상황으로 첫 번째 카드. 첫 번째 것을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의 상황이 나인 펜타클이기 때문에 그 돈도 많고 상황도 안정돼 있고 자, 그런 상황으로 의미하게 되는데 자, 근데 거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조금 적적한 마음이 드는 어떤 카드가 지금 상황에 뜨고, 자, 그러면 이번 달은 어땠으면 좋겠다. 자, 이번 달에는 내가 만족할 만한 이 컵이 아홉 개거든요. 그러면은 장사나 내지는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소통하고 나누고 사랑받고, 자, 그리고 뭔가 장사하고 이런 면에서 전부 다 만족할 만한 상황이 다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거기에 행운이 뭡니까? 돈이 10개가 다 뽑혔으니까 이번 달에 우리 첫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금전적인 성과를 굉장히 이룰 수 있는 뭔가 한 달이 될것 같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요게 재회나 부활, 다시 만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전 거 그리고 뭔가 언도되는 거, 언도라는 것은 뭐가 떨어지는 거, 떨어진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뭔가 법률적으로 뭔가 떨어지는 거, 재회에 관한 것들, 자, 그런 것들, 심판, 부활, 요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맨날 물으시는 거 있죠. 재회나 부활, 요거에 썩 좋지 않다. 우리 1번 구독자분들이 선택하신 요 카드에서는 썩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재회나 부활, 다시 만남, 그리워하는 거, 그것은 이번 달에 안 좋은 점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달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유, 요게 이번 달 말에는 자, 컵 오기 때문에 약간은 어쩌면은 마음이 상할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게 컵 오보니까 할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아픔을 인정해버리고, 자, 남아있는 이 아기도 남아있고, 컵도 하나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컵에 마음을 더 써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거기에, 그런데 좋은 카드는 이번 달에 좋은 카드는 뭐가 된다면 나이트 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열심히 쭉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카드가 자, 우선은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1번에 어떤 변화와 행운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 사람에 관한 상황과 결부되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를 받을 기운 자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 조금 대비하시면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달에는 내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약간 계획한 대로 쭉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변화와 행운이었습니다. 자, 행운은 뭡니까? 행운은 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죠. 자,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 거 제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게 되죠. 자, 두 번째 분들은, 지금, 접어드는 모습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하고 계세요. 월드 카드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세상을 이루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달에 어떻게 하겠다. 뭐, 진행하겠다. 아니면은 다음 달에 대한 약간은, 계획들이 다 나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번 달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쭉쭉쭉 뭔가를 밀고 나가서 계속 그대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자, 우리 지금 약간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월달 자체가 지금 뭐 조금 변화가 있죠. 그래 놓으니까 새로 임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새로 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열심히 하겠다라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에너지가 두 번째 카드 안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럼 행운은 뭐냐?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승리한다. 내가 원한 목표를 이루게 된다. 요 세 개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렇게 되고. 자, 복병은 뭐냐면 자, 여덟 개의 펜타클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복병이 8개의 펜타클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익혀야 하는 기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전문인이 돼야 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치중이 시중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남자죠. 남자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남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 두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미래 이거는 좀 더 한 5월 말 정도 됐을 때는 다 같이 뭔가 열심히 하는 어떤 카드가 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끼리 열심히 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일을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 시끄러워요. 달 말에 가게 되면 시끄럽지만 열심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이번 달에는 좋은가 에너지니까 행복한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행복한 기운을 이룰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번 달에 좋다. 완즈 4번은 가정의 행복, 식구끼리 행복한 거. 그리고 5월 달에 어쨌든 또 가정의 행사들이 많이 들어있죠. 자, 그러니까 가족끼리 행복한 거. 자, 그런 카드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의 행운은 이번 달에 어쨌든 내가 바라는 많은 부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거기에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은, 남자. 자, 그리고 금전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남자와 관계된 금전적인 어떤 뭐 고민, 아니면 비밀, 요런 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으시고, 어쨌든, 가정의 행복. 자, 금전적인 것에 취조하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되기는 하지만, 가정의 행복. 그 다음에 다 같이 행복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맞추어서 가시면 우리 이번 구독자분들 이번 달에 좋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들어갈게요. 3번 자 3번 구독자분들은 자 접어들면서 뭔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월에서 5월 세 번째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4월에서 5월을 넘어가면서 나 뭔가 결심해서 이제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희망사항이 지금 마음 아픔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희망사항이 마음 아프게 나오면 이 카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희망사항은 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겠죠. 자, 그래서 내가 칼을 들었는데 이렇게 나왔으면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사안이 좀 없고 잘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자, 이번 주에 행운, 이번 달에 행운이 누워 있는 거죠. 생각을 깊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조합을 해보면 지금 우리 세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내가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기 때문에 뭔가를 끊겠다 내지는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게 네 번째 이게 지금 소드 사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행운이 기다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분들 너무 날카로운 칼 들고 요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문제점은 뭐냐면 무르익지 않은 어떤 나의 지식, 나의 어떤 무르익지 않은 생각이나 견해. 자, 그게 문제가 되죠. 자, 그렇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는 뭔가 이게 또 얽혀간다고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건 이제 연애운으로 본다면 내가 아무리 요렇게 잘라낼라 해봐도 마지막에는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고 자, 같이 가야 됩니다. 조직이든 사람들이든 아니면은 뭐 집이든 이게 쉬 있잖아요. 결론이 안 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세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은 얼마간은 견디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견디면서 가야 된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거기에 이번에는 그래도 그 속에서 자, 컵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새로운 어떤 나에게 정말로 나에게 새로운 설레임을 주거나 새롭게 뭔가 다가오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감정의 잔을 채우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칼을 들어서 뭔가를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고 조금 견디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그런 생각은 기운상 조금 차단해야 될 기운이다 생각하시고 어쨌든 같이 가야 된다. 자, 그리고 너무 칼 들지 마시고 자, 잔으로 예쁜 잔으로 감정을 채워서 이번 달에 능기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세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또 해석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해석할게요. 자, 뭔가 이 카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카드가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쓰겠습니다. 자, 알 수 없는 상황, 지금의 뭔가 판단하기 어렵고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너무나 괴로워요. 괴롭고 약간 시작을 한다는 기운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은 조금 안정되지 않은 기분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희망은 돈, 금전적인 면에서 확실한 뭔가를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행운은 내가 선생님 내지는 갑자기 어떤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거, 매지션, 마법 같은 상황들 자, 그거 생기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 네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불안한 마음이 오히려 나중에 잘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카드는 자, 그다음에 복병은 뭐냐면 자, 다 요게 이제 복병에 우선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과 같이 소통해야 된다는 게 요게 복병이에요. 그러면은 조금은 조용히 있고 싶고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 혼자서 생각하고 싶고 요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견뎌야 되고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야 하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에 자, 마지막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번 조금 기다리는 이번 달에서 5월 달에서 완전 4개월 정도 한 9월 정도 되어야
우리 네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이 뭔가 이루는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다시 별을 보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스타 카드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카드의 키워드는 뭐냐면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자, 새로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금전적인 어떤 상황들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우선은 되고요. 자, 그리고 뭔가 나에게 새롭게 마법처럼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소통해야 됩니다. 단절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해야 되고, 자, 그리고 빛나는 나를 보여줘야 될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다 생각하고 이번 달에는 임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또 한번 볼게요. 자, 엠프러스가 뜬네요. 자, 그러면 그대는 여왕입니다. 자, 그래서 엄마의 역할, 주부의 역할, 그리고 여왕으로, 여왕제로서의 역할. 자, 그러니까 보호하고 아껴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자, 그런 마음이 지금 상황에 들어와 있고요. 자, 희망은 뭐냐면 자, 나의 어떤, 자, 텐완즈니까 내가 힘을 써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번 달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자, 거기에 행운은 재회나 부활의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재회, 부활, 다시 만남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 행운이니까 만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끝까지 기다려서 뭔가 에너지를 써서 이게 완성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복병은 뭐냐면 이거는 컵 8번이죠. 자, 그러면 컵 8번이 복병이기 때문에 뭔가 숨기는 것, 그리고 이 남자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또 뭐냐면 술이죠. 술이나 감정이나 그런 게 약간 문제가 되고, 자, 거기다가 남자라는 약간 존재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 존재가 문제가 되고, 자,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마지막에 그가 돌아온다, 그가 다시 간다 라는 카드가 뜨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갔던 그가 다시 돌아온다, 또 다시 가게 된다, 자, 그런 소식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전부 다 컵이 뜨세요. 자, 그래서 조언과 에너지의 카드가 자, 컵 7번이 떴거든요. 그러면은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자, 결정을 하지 마라.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카드들은 전체가 전부 다 컵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은 전체가 다 컵에 관한 사항들이 지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감정적인 대처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메이저 카드 나오고 거기에 텐완즈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섯 번째 분들은 어떠냐면 분명히 재활이나 부활이나 다시 만남이나 자, 그런 소식들이 있게 됩니다. 이건 직업상으로도 그렇죠. 거기에서 어쩌면 내가 끝까지 노력해서 하기는 하나 완벽한 만족은 조금 어려워요. 왜? 나인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만족은 되는데 완벽한 만족은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연애적인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이것이 완벽하게 뭔가 결론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관망하면서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달 한 말쯤 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분들 제가 드린 대로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자, 변화와 행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일러드렸고요. 자, 픽업 카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기운에 따라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요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봤고요. 저희 타로 뉴스는 별자리별 타로 운세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것과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여러분들, 참고하여서 운세 판단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여러분들께,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고 저에게도 힘을 주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5월 달도 잘 살아 나가시고 자, 6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